흰 색깔 떼기 버섯이 벌써 나옵니다, 이거. 야. 어휴. 일찍 나오지? 여기 아주 무리를 줘서 나옵니다. 아, 여기. 야, 얘들 왜 이렇게 벗어 나오지? 어? 여기다. 어휴. 엄청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지금 아주, 아주, 싱싱합니다, 아주. 애들이 좀 찬바람 나에 나오는 아이들인데, 어이구,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한번 뭘 거리가 나왔습니다. 땅나타가 무대기 나와 있습니다. 찌개 한번 끓여 먹을 덩어리가 나와 있습니다. 와, 봅시다. 와, 이것만 가져도 한 끼 반찬 충분합니다. 아하. 간단한 게 아주 싱싱하네요. 송이입니다, 송이. 송이. 물에 나왔더라고요. 예? 이제 나와. 봐, 이제 나오잖아. 에? 이제 나와. 저기도 나오네. 글쎄, 두 송이. 와, 여기도 있습니다. 송이. 이제 나옵니다. 예. 아. 예? 이제 나오는데? 예? 송입니다, 송이. 와. 이 아이는? 뽕나무 버섯입니다. 뽕나무 버섯 부치가 아니고 뽕나무 버섯입니다. 아, 이쁩니다. 한 끼 찌개는 해 먹겠습니다. 뽕나무 버섯, 이 밑에 턱받이가 있습니다. 뽕나무 버섯. 뽕나무 버섯은 턱받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 맛있게 생겼죠? 이 아이는 끈적버섯입니다. 끈적버섯. 끈적버섯. 맛있는 송이니까 맛있는 버섯입니다. 느타리입니다. 느타리. 느타리인데, 이야, 보글보글 올라옵니다. 여기. 이야, 엄청 올라옵니다. 이거 한 달만 있다 오면 아주 한 바구니 따겠습니다. 아. 참나무 목이버섯입니다. 머리 동만한데 엄청 큽니다. 달팽이와 먹고 있습니다. 그놈도 좋은 건 알아서.
보이시나요? 노루 방댕이 버섯입니다. 아, 참 이쁩니다. 뽀실뽀실. 아기 웅댕이 모양 뽀실뽀실. 참 먹기 아깝습니다. 얘를 또 한번 주먹 많은데. 아, 맞습니다. 만나게 먹겠습니다. 꽃송이 버섯입니다. 야, 지금 이렇게 싱싱한 게 이제 크고 있습니다. 좋았어요. 야, 죽입니다. 엄청 큽니다. 와, 아이 이뻐. 까마귀도 울어대고 있습니다. 꽃송이 버섯. 아, 이제. 이야, 꽃송이 버섯이 또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 녹이나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아주 쌩쌩합니다. 꽃송이 버섯입니다. 이야. 좋습니다. 꽃송이 버섯은 베타카로틴 성분이 많아서 면역성에 좋은 약재입니다. 여기 꽃송이 버섯이 또 있습니다. 딴 데는 다 이 녹이나 됐는데 여기는 인제 나오고 있습니다. 가물어 썼다가 비가 와가지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물어 썼다 비가 와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고 있는 아이입니다. 큽니다. 여기서 보이지도 않는다. 자, 낙엽이 같아가지고 색깔이. 네, 어머니가 울리면서 앉아간다. 자랐어, 엄청 클 텐데. 세상에나.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외대덮버섯입니다. 밀버섯이라고도 하고요. 폐하고 밑에 받침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외대덮버섯, 밀버섯이라고 합니다. 싱싱합니다.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망가닥버섯입니다. 망가닥버섯. 잿빛 망가닥버섯. 아하. 아. 참사리가 머리통만한 게 있습니다, 이게. 엄청 큽니다. 와. 이게 참쌀입니다. 울고지 않고 먹어도 되는 버섯입니다. 이 아이는. 헛개 주스러 왔다. 헛개, 죽은 헛개 나무가 있었어요. 거기에 계암버섯, 팽이버섯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잔뜩 나와 있습니다. 아주 대박입니다. 맛있는 버섯입니다. 이 아이는 굴뚝버섯입니다. 굴뚝더덕이 버섯이죠. 정확한 명칭은 송이 나는, 송이 끝날 때 나오는 굴뚝더덕이 버섯입니다. 뒤에는 이렇게 능이 어릴 때 모양 이렇게 보글보글 합니다. 버섯이 이렇게 이렇게 무대기로 나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뺑뺑 돌아가면서 아유. 그게 그림 같습니다. 그림. 야, 그려도 이렇게 이쁘게 나올 수 있을까요? 자, 뒤에까지 뺑뺑 돌아가면서. 여기도 또 암덕이 있습니다. 저기도 있고. 와, 대박입니다. 비닐버섯입니다. 비닐버섯. 개근버섯이라고도 하고. 아, 꽃 핀 것 같습니다. 와, 뒤에도 이렇게 달렸습니다. 와, 대박이다. 노루궁뎅이하고 노루궁뎅이입니다. 노루궁뎅이하고
영지버섯이 이렇게 났습니다. 와, 영지버섯이 되게 큰지. 우와. 아우. 와. 맞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검은서 삽자루만. 대박입니다. 이거 대박입니다. 자. 어, 노루궁뎅이야. 여기에 나오는 유생도 있습니다.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 유생이 있습니다. 이타 투피입니다.